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출근길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마 잠시 주춤했다. 목요일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줄기에 시민들도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월요일 출근길. 시간당 1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면서 다행히 혼잡함은 덜했습니다. 기상청은 예상보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19일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시도에 내려졌던 호우 예비특보를 20일 새벽 해제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5에서 4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의 대기가 여전히 불안정해 서해상에서 다시 비구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마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22일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이어져 23일과 24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를 전국에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인 27일에서 30일 사이에도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또한 차례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서울 뉴스 김진중입니다.